이번에 또 저희가 그 소위 말해 이제 데이터 기반 뭐 훈련이라고 해서 선수들 배팅을 이제 그 데이터 측정을 해가지고 뭐 타구 속도라든가 발사각 같은 것들 실제로 어느 정도 비거리가 나오고 하는 것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그동안도 이게 그 여기 오는 선수들을 통해서 그걸 좀 해보셨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좀 차이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건 그거예요. 훈련을 하다 보면 나의 느낌 그리고 선수의 느낌만 가지고 훈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어, 야 좋았어라 혹은 선수가 어? 코칭 좋았어요. 이런 피드백만 서로 할 수 있었는데 그 외에 전문적인 무언가가 생긴 느낌. 선수도 눈으로 보는 거죠. 내가 땅 오케이 좋아. 내가 예를 들어서 훈련 도중에 야 지금 좋았는데 어땠어 했을 때 선수가 그냥 맹목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이걸 봤을 때 별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삼자가 생긴 거죠. 사실 다른 눈. 거짓말하지 마.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야 이번 거야 진짜 멀리 갔을 것 같아. 그럼 선수는 그냥 네 그래요 이러는데 사실 봤을 때 야 아닌데 이게 새로운 선생님이 하나 생긴 느낌. 네. 네 뭔가 사실은 뭐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로 가는 길에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 이제 야구 훈련 문화에서 많이 차지한 피드백이 이제 주로 코치의 피드백이었죠. 코치가 그 코치의 피드백 중에서도 주로 어떤 사실에 입각한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좀 판단 하고 평가하는 피드백들 굉장히 주관적인 피드백인데 이제 측정 장비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뭐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회전수라든가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타자 같은 경우도 이제 타구 속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동작으로 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닌 거지. 그러면은 이제 타자 입장에서도 그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어떤 타구 속도라든가 비거리라든가 이런 정보를 참고해서 내가 방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왜 내 느낌과는 다르게 이렇게 타구 속도도 안 나오고 했을까라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면서 다시 스스로 뭔가 교정을 누군가가 코치가 뭐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아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자기 몸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동작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수단이 사실은 제공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선수가 자기의식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원래는 코치한테 의존하는 어리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데이터를 보니까 애들이 자기의식이 강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쳤는데 발사각이 예를 들어서 20도야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야 발사가 5도만 높이면 내가 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멀리 갈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수가 자꾸 이 5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스스로 변화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면서 그 5도를 만들어냈을 때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가 얻은 거죠.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네. 그렇게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이제 단단하게 네. 자리 잡을 네. 가능성이 높아지고 데이터라는 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획기적인 어떤 비밀을 선수들한테 전해준다기보다는 선수들이 매 순간 그런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하는 그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만 보여줘도 선수들끼리 어떤 그 자발적인 경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쳤는데 저 자식 저거 타구 속도가 130 나오는 거야 하면서 은근한 이제 경쟁심 같은 게 생기고 하면서 나는 왜 내가 스윙을 좀 더 빠르게 돌리는 것 같고 내가 바벨도 더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타구 속도가 저 녀석보다 느리지 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일본의 뭐 게이오 대학 같은 경우에는 투수들 상대로 매 불펜 세션마다 그렇게 데이터를 측정을 했더니 모든 투수들이 다 140 넘어가는 구속을 얻게 됐다. 뭐 이런 제가 기사도 그래서 미국 같은 있고. 경우에도 뭐 마이너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매 순간 사실은 타구 데이터라든가 피칭 데이터들을 측정하고 그걸 통해서 뭐 무언가를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나중에 분석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수한테 그냥 바로 알려주는 거죠. 방금 네가 친 타구가 사실은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코치도 그거 보고 코치는 이제 좋은 수단이 하나 생긴 거죠. 이제 좀 멀리 하려고 하는 코치님들은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혹시라도 코치의 어떤 역할을 대신하진 않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어떤 대화의 소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코치의 역할은 대신은 절대 못 해주고 근데 그건 있어요. 코치가 피곤해져요. 확실한 건. 왜냐하면은 수치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 멈췄을 때 코치로서 계속 이제 뭘 생각을 하게끔 되더라고. 그러니까 코치한테도 사실 왜 멈췄을까? 이거 더 계속 늘다가 왜 멈췄을까? 혹은 얘는 왜 안 늘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선수와 얘기하는 소재가 또 되는 거고 사실 대부분 저도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 프로 그만두기 전까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사실 그냥 코치가 좋다 그러면 좋은 거고 내 느낌은 이런데 이거에 대한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게 확실히 이 데이터라는 게 생기면 코치한테도 공부하는 예, 공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코치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랩소도나 이 데이터 기계를 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치가 생각하게끔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코치의 무능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 생각해줘요. 그래서 아마 꺼리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여버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까지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치의 피드백이 그냥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코치한테 의존하고 감독한테 이제 거의 떠받들이는 거죠. 이제 아,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 코치들도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보다는 좀 적극 활용하고 좀 이제 그렇게 되는 무당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4주 지났는데 타구 속도 다 아무도 안 오르고 그러면 어떡하려 그래? 우리 이민 가야 돼 그럼. 안 늘 수가 없는 게 안 늘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큰일 날 사람이네. 아 저는 왜냐면 이제까지 그런 사례를 못 봤거든요. 제 학생들 일단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4주 만에 안 는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의 무능으로 일단 그러면 이제 신세계를 보는 거죠. 사실 애들이 막 와 쳤는데 장타 나오고 저는 애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인데 열심히 뛰어가지고 1루에서 막 헥헥 떠는 야구 말고 치고 2루 여유있게 가서 가드 멋있게 풀고 양반 야구? 그렇죠. 가드도 풀고 이제 그 뭐야 더가우시란다 런너 코치가 뛰어와가지고 가드 받아주면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고 코치한테 그런 멋있는 야구 코치님 수고하십니다. 네, 코치님, 코치가 야, 잘 쳤다. 레스베팅 코치가 이렇게 하면 이런 야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 하나도 코치를 보고 있어. 제가 아마추어 야구를 가끔 보러 가는데 초이스하면 코치를 봐요. 안타까운 혹은 감독을 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지. 자기하고 싸우는 것도 사실 좀 투수하고 싸워야 되는데 조기를 보고 있는 거지. 코치랑 싸우고 있어. 코치 또 거기서 또 피드백을 해고. 야 타이밍이 되죠. 뭐 혹은 뭐가 되죠. 좋은 사례 중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프로 선수 중에 정말 많은 사례가 있는데 잔소리하는 코치한테 그냥 장갑하고 그냥 배트를 주고 자 코치 들어가세요 이런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는 지금 슈퍼스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봤을 때 야 어떻게 그런 시건방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스포츠는 그런 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 싸가지 없다 그게 사실 그게 야구장 안에서는 좀 싸가지가 없어도 되지만 이 바깥에서 그럼 큰일 나죠. 그건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가정교육으로서 이제 사람의 인품을 높여주는 거고 그거 말고 야구장 안에서는 진짜 자기의 이제 표현도 확실히 하고 이 자기가 안 됐을 때 그만큼 자기가 안 됐을 때 누굴 탓하기보다는 자기를 탓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선수가 좀 스스로 됐으면 좋겠어요. 좀. 원래 야구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스포츠가 몸으로 자기 자신을 사실 마음껏 이렇게 표현 하라는 취지로 사실은 만든 다양한 활동들이죠. 근데 오히려 어떤 다양한 목적들 때문에 저마다의 목적들 때문에 오히려 몸도 위축되고 마음도 위축되고 그렇게 되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